2001년 자신감을 찾아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하락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뭘 해도 신이 안 나고 걱정이 태반이고 잠도 못 자잖아요. 근데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세요. 할 수 있다는 것.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차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제 시작이잖아요. 너무 그 자신감을 뚝 떨궈 놓지 마세요. 89년생 누군가한테 모함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내가 행동을 조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내 사업을 하던 내 장사를 하던 내 행동을 조금은 잘 여유롭게 움직이셔야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. 77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기면서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일을 제껴놓고 거기에 너무 푹 빠지시지 말고요. 현재 일을 하시면서 그 좋은 사람하고 인연도 좋게 길게 길게 가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. 65년생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금전은 계속 형편이 좋아지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. 단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 자꾸 손해수가 나는데 사람을 믿는 것보다는 뭐든지 돌다리를 두들겨 가는 형식으로 가보시면 금전의 손해는 덜할 것입니다. 53년생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하실 때 크게 넘어질 일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고관절 쪽을 다칠 일이 있으니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. 지금 넘어지시면 조금 한참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거나 밖에 이렇게 급하게 새벽녘에 움직이실 때는 걸음걸이를 조금씩 조심하시기 바래요.